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자료 둘 이상의 용도직에 걸쳐 있는 대지 요거부터 간단하게 이제 얘기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뼈대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물 건축 관련해서 이 건축물과 관련해서 이 건축물의 건폐율이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용적률, 그다음에 용도 이런 것들 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봐야겠고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 여러 가지로 구성되는데 그중에서 중심축은 용도 지역이라고 해서 전국도 21 한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자,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 매겨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를 규제하는 개념. 토지가 있으면 항상 용도 지역은 존재하고요. 용도 지역에서 주요한 포인트, 첫 번째, 용도 지역끼리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기본적으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데요. 그때 이제 지정 기준 중에서 꼭 하나 기억한다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해서 보전하고 보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세 번째가 용도 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고 해서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든가, 혹은 택지 개발 지구는 특별히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도 있었죠. 한편 택지 개발 지구가 해제가 의제가 되게 되면 용도 지역은 과거로 환원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시험에 떴던 것은 이 택지 개발사 완료, 키워드는 완료죠. 완료가 되게 되면 용도 지역은 환원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었고요. 21개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 5, 6, 6, 5, 7, 상업 지역은 9, 8, 7, 8, 공업 지역은 7, 7, 7, 녹지 이하로 20% 이하였었고요. 계획 관리 지역 40% 이하. 이런 식의 저희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이라고 해서 주거 지역 6개, 100% 150, 200, 250, 300, 500, 상업지역 1500, 1300, 900, 1100, 공업지역은요 300, 350, 400, 녹지는 100, 180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도시적 외지역 주로 80% 이하인데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용적률, 건폐율 묻는 문제 자주 구성되고요. 용도 제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풀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쟁점으로 볼수 있는 것이 이 용도 지역 관련해서 21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 한편 도시 지역, 도시 지역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녹지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시험 문제 가장 많은 답을 뽑았던 것은 관리 지역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보전 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요 정도가 이제 용도 지역 관련한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정을 했던 것이 용도 지구라고 해서 용도 지구도 소위 관리 계획의 일종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 일단은 출제하는 포인트는 지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서 고도 지역은요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라고 하는 것, 경관 지구 자수시로 구분하고 키워드는 경관의 보호, 미관 지구 중역일로 구분하고요. 키워드는 미관의 유지. 자, 그다음에 보 존지군과의 보존지구, 키워드는 보존, 그다음에 종류는 역 중생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설 보호지구는요, 키워드가 보호가 될 것이고 학교, 공용, 항만, 공항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시설 보호지구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에서 키워드는 취락의 정비 이렇게 봤었죠.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 5개, 개발 키워드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방제지구하면 재예방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입지 제한, 그다음에 방화 지구는 화재 예방,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목적 물어보는 것들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용도 지구에 따라 행위 제한 기본적으로 조례에 따른데, 시험에 드는 것은
고도 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 집단 취약 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용도가 용도 지구 구역, 그다음에 이제 용도 구역이라고 해서 다섯 개가 있죠.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그리고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해서 용도 구역은 주로 지정권자 등이 주요한 포인트에서 개발 제한 구역, 국가 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 구역,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자원 보호 구역은요, 해수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하도록 한다. 요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용도 구역, 그리고 이제 지정 기준 했을 때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 확산 방지 보완상, 시가화 조정 구역은 시가화 방지, 수산자원 보호 구역은 수산 자원의 보육성, 이렇게 목적 물어보는, 그리고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외울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그랬었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거의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낙후된 구도심을 개발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용도 구역, 이렇게 해석했었고요. 시험 문제 구성할 때이 개발 제한 구역이 됐던 시가화 조정 구역이 됐던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이 지정권자가 관련해서 절차는 이제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 이반 결정 절차에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뭐를 가지고 광역 도시 계획이라든가 또는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결정한다 해서 틀리게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용도 구역에서 주요한 포인트.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관리 계획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게 될것 중에 하나인데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그래서 자, 도로학교 공원 설치하기 위해서 이반 그리고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반 결정 과정 등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해서 이런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라고 하는 거 가장 강력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는 아예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요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관리 계획, 겁나게 빠른 용도제, 겁나게 빠른 용도주고 무지하게 빠른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가리켜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적 범주를 가리켜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도 중국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교제하기 위한 수단. 그래서 관리 계획에서 국토계획법에서 다루는 관리 계획은 총 다섯 개가 문제가 됩니다. 이 외에도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소위 관리 계획의 일종으로 본다. 이거 나중에 이제 개발 행위 할때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 계획 전체 묶었을 때 크게 이반 그리고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봤었죠. 그래서 먼저 이반 관련해서 자, 원칙적인 명제가 시장 구수 등 관할 구역 이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봤었고요. 해서 자, 기본적으로 시장구서 특별시장 등 이에 대응해서 도지사, 국토부장관도 바로 이반을 할수 있다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관할 구역인데 인접한 시군 묶어서 이반을 할 수가 있다. 세 번째가요, 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기준점이 되는 것이 도시 군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이런 도시군 기본 계획에 또 기준점을 삼는 계획을 광역 도시 계획이라고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자, 문제는 이제 순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을 조속 기반할 필요가 있으면 이때 광역 도시 계획 또는 기본 계획과 함께 이반할 수 있다. 그리고요,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관련 쟁점으로서 기본적으로 행정청이 이반한다. 주민은요, 이반할 수 없고요. 이반을 일정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등 제안을 할 수가 있었죠. 그 중에서 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최근에 우리 법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런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제한할 때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나머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봤었고요. 한편 입원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자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필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파트인데 다만 전체 관리 계획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은 다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우리 시험 문제 구성할 때자 환경성 검토로 생략할 수 있다,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것 뜨게 되면 다 지구 단위 계획 그냥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구 단위 계획은 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실 거. 해서 달리 얘기하면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은 소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결정 고시라고 해서 소위 협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뭐 절차는 중요치 않고, 우리 결정 고시가 되면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을 바로 발생한다라고 해서 다음 날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날 시리즈가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이라든가 오늘 공부하게 될게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20년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고요. 3년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하지 않게 되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등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자뭐 그다지 큰 쟁점은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관리 계획 5년마다 재검토. 여기 이제 소위 전체 관리 계획하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까지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둘 이상의 용도 체계에 걸쳐 있는 대지라고 하는 이 주제. 사실 이 주제는 최근은 거의 문제 구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지금 8년인가 9년 동안 안 나오고 있고요. 그냥 개념만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 이제 예제들을 정리를 해 놨는데 최근은 거의 문제 구성이 되고 있지 않는 영역에서 자 기본적으로 하나의 토지가 있으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자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용도 지역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용도 지역을 중복해서 지정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각각의 토지에 대해서 용도 지역이 있는 상태였는데 그게 이제 하필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요, 소위 이제 가중평균 용적률을 적용한다. 그다음에 그 하나의 나머지 토지의 일부가 녹지적이 걸쳤을 때 각각 적용한다 해서 예제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항상 이 문제를 접근해 갈 때는 포인트가 뭐냐면 녹지가 있냐 없냐를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에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된다고. 녹지가 있으면은 여러분 교재 그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연면적 등을 계산을 하게 될 것이고 녹지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바로 가중평균 용적률을 적용한다. 근데 요즘의 문제에서는 이건 거의 구성이 되고 있지 않고요. 딱 하나 기억할 게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을 때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요 얘기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을 때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서 자 요거는 나머지 방화지구 파트는 너무 지문이 길어서 나올 수 없고요. 최근에 이제 건축업에서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건축물이 취락지구 에 걸쳐 있을 때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취락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틀렸죠. 그저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을 때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고도지구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미관지구라고 하는 개념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해서 요거 딱 하나입니다.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으면 어떻다.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에서 해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대한 결국 계산 문제 녹지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있겠고요. 요즘에 나왔던 마지막 주제가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다. 즉 지문 형태로 구성하게 되면 이때는 미관지구 그리고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과태는 너무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험생들이 어렵게 받아들이고요. 1년에 문제 많이 구성되면 두 문제까지 나오게 되는데 요 파트에서는 사실은 좀 비워두는 게 중요해요. 뼈대 잡아주시고 비워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해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해서 자 일단은 제일 처음 얘기 나온 게 기반 시설의 분류. 자, 이 기반 시설의 분류하고요. 세분 파트에서 자 25, 26, 27에 최근 3년 동안 계속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25, 26에 출제가 됐던 문제가 기반 시설의 분류 문제예요. 나머지 다 신경 쓸거 없어요. 자, 이 기반 시설 58종이고요. 자, 이 58종을 우리 법에서는 7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게 뭐냐면요.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거 환경 기초 시설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하수폐패라고 하는 거에서 하수도, 수질 오염 방지 시설, 그다음에 폐차장, 그런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네 가지만 주구장창 외우셔야 돼요. 하수폐패. 해서 지금까지 문제 구성됐던 게 이런 게 나왔어요. 자, 방제 시설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그 당시 답이 하수도 이걸 뽑아냈어요. 우리가 방제 시설이 뭐가 있는지 알게 뭡니까? 그저 하수폐패만 기억하시면 돼요. 또 하나 나왔던 문제가 다음은 기반 시설을 뭐 종류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자, 뭘 골라라. 틀린 걸 고르시오. 이런 식의 이제 문제 구성 등을 하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교통시설의 폐차장 이렇게 구성을 했단 말이죠. 해서 이두 가지 문제 핵심이 뭐냐면은 이 일곱 개불 중에서 일곱 번째 항목인 하수 폐폐라고 하는 거 요것만 외우시게 되면은 어떻다고요? 그냥 문제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폐폐라고 해서 하수폐폐 환경 기초시설 요것만 주구장창 외우셔야 돼요. 왜? 출제위원들이 문제 구성할 때요. 자, 보십시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쭉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시험에는 자, 제일 독한 인간이 제일 공부 더럽게 적게 하는 인간이 뭘 외우냐면 교통시설을 외우겠죠. 그다음에 조금 진득하신 분이 공간시설을 외우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진상이 외우는 항목이 환경 기초시설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점수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시험에는 뭐만 된다고요? 환경 기초시설. 그래서 오늘 또 수많은 수험생들은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교통시설부터 처음 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뒤져 나가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이 공공문화체육시설 가게 되면 지쳐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뭐 설령 문제 내도 나는 포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잡수시게 되고요. 그때 좀 얍실하게 환경 기초시설을 또 뽑아요. 그래서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통계적으로 무조건 환경 기초시설 하수폐폐에서 하수도 수질 오염 방지 시설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 그래서 하 들어가면 또 시험에 나오는 게 하천 던져줘요. 하천은 방제시설로 분류하고 있죠.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저 하수도,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 이것만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폐차장 교통시설하면 또 그럴싸해 보이거든. 그래서 아주 그럴싸하게 지문 구성하는데 하수폐폐, 환경, 기초시설 요거 하나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반시설의 세분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큰 제목들 보면 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정류장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폐차장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총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나중에 하시고요. 쉬운 거나 잘해요. 그래서 지금 도로라고 하는 것은 세 분, 일곱 개로 세 분이 되게 됩니다. 도로는 일곱 개. 어떤 도로? 이런 도로, 저런 도로. 도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로는 일곱 개 도로로 분류한다. 이것만 외우시는 거야. 두 번째, 자동차 정류장. 어려워요. 포기합니다. 그리고 외울 게 광장. 광장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광장에서 다섯 개 광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 쉽게 외울 수 있는 게 도로는 일곱 개의 도로, 무슨 도로 붙으면 다 도로의 종류다. 광장은 다섯 개의 광장, 무슨 광장 붙으면 다 광장의 종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나머지가 자동차 정류장이 남는 거죠. 그걸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가는 겁니다. 도로는 도로, 광장은 광장. 그래서 최근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27회 때 문제가 다음 중 자동차 정류장의 뭐 종류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답은요, 바로 교통광장 이렇게 던졌다고. 그러면 이제 의미를 새기면 교통광장도 무슨 자동차 정류장의 한 종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우리가 외울 때 도로는 도로, 광장은 광장 이렇게만 외우시게 되면은 그냥 답을 맞출 수 있게 구성을 해요. 혹시 이 문제가 28회 때 다시 구성이 되더라도 그 자동차 정류장까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도로는 도로, 광장은 광장 요거만 외우고 있으면 객관식 문제를 풀어갈 때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 들어가면요. 자, 우리가 기반 시설의 분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수 폐폐 이게 바로 환경 기초 시설이다. 이렇게
가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7개 도로, 광장은 5개 광장으로 분류한다. 이렇게만 아주 단순하게 외우시게 되면은 그냥 문제 다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해서 자, 제일 첫 번째 주제로서 바로 기반 시설의 분류 또는 세분이라는 개념을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나오는 주제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절차의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예외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옆에 지문을 쓱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항목은 양이 무시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이 기초적인 의의를 갖고는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을 뽑지 않는다. 요게 전제가 되셔야 돼. 자, 전체 그림 보실까요? 앞에서 우리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관리 계획의 일종이고, 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 세분 등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방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예, 있었죠.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든가, 택지 개발 지구는 특별히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외가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였었고요. 자, 한편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당연히 관리 계획의 일종이니까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골치 아픈 게이 기반 시설 중에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한 200가지가 넘습니다. 그 절대 사람이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개념은 그렇습니다. 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바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라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누가 행정청이 이반하고 행정청이 결정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요는 뭐냐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들. 자, 요건 뭐냐면은 거기 뭐 전형적인 케이스가 그 중에 하나가 점용 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에 기반 시설 이런 거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은 공원 매점을 얘기합니다. 공원 매점에서 요는 이 매점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알아서 환장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행정청에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절대 외울 수 없고요. 그래서 옆에 지문 보시게 되면 이러이러한 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오른편 이러이러한 시설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틀림표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되고 둘다 어느 쪽이 됐든 답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항상 시험에 하나 툭 던져줘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 파트는 중요치 않기 때문에 버리셔야 돼. 그리고 오히려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지문을 보게 되는 순간 멘붕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뭔 소린가? 자, 아직까지 시험 문제고 생각할 때 다음 중뭔 소린지 모르겠는 걸 고르시오. 이런 문제는 구성이 전혀 된 바가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해서 이런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기본적으로 이반 결정 과정 거친다. 그러나 예외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만 이 쟁점, 자, 옛날에 나왔던 문제. 자, 해서 만약에 도로와 학교, 공원을 설치하기로 해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가 되는데 법에서 정의할 때는 이걸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죠. 지금 도로와 학교 공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반 그리고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라고 이반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해서 문제가 되게 되는 게 지금요 도로 만듭시다 이반했습니다 도로 만들어 좋아 결정고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이런 경우를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근데 법에서는요 이걸 새롭게 용어를 만들어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엄밀히 따지면 용어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 근데 절차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른다 그래서 원래 법 체계상으로 얘기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이라고 봐야지 훨씬 체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쓰던 용어 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야. 해서 단순화시킵시다. 자, 도로 설치합시다. 학교 설치합시다. 공원 설치합시다. 이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뭐라고 부른다?
법을 배운 사람들은 좀 아는 사람들은 도시 구운 계획 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해서 이번 결정에서도 이 결정을 뭐라 부르죠? 있다. 도시 구운 계획 시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시 구운 계획 시설 결정 고시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법적으로 풀었으면 기반 시설 중에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도시 구운 계획 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뭐라고요? 기반 시설 중에서 옛날에 용어 가지고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도시 구운 계획 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지난번 시험에서 기반 시설 중 기반 시설이란 도시 구운 계획 시설 중 이렇게 해서 또 틀리게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 기본적인.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국공지 매각금지 별로 안 중요해요. 자,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입니다. 근데 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입니다. 그땅 팔아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이 도시군계획시설부지로 결정고시된 국공지 매각 등 금지가 되게 될 것이고요. 예, 매각하게 되면 그 매각은 무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에 그자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용도 지역 등에 따른 행위제한의 배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요건 이렇게 가십시다. 지금요, 지금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자는 배제라고 하는 개념. 요거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가십시다. 자, 지금 도로 만들자고, 학교 만들자고, 공원 만들자고 하는 사람 이반권자 행정청입니다. 자, 한편 용도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건폐율 용적률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도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학교가 있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인구가 집중해서 아이들 교실이 부족해지는 경우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학교를 증축을 해야 되는데 원래 토지는 항상 뭐가 있고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규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문제는 그건 얘기죠. 학교를 증축을 하고자 하는데 아, 이 건폐율 용적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증축을 할수 없다.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 등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은 어디에서는 바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교를 증축을 하고 싶으면요, 이 건축비만 있으면 어떻게 할수 있다? 건폐율 용적률을 무시해버리고 증축을 할수 있다. 근데 여기는 거의 구성 안 되고요. 전체 그림 보십시다. 자, 기반 시설의 설치 장비 계량할 때 원칙적으로 이반 결정 과정 거쳐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자,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걸 도시 구운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미리 결론 아셔야 되죠. 자, 우리 기반 시설의 설치 장비 계량 등을 하자고 해서 결정을 했을 때 건폐율 등의 규제 나옵니다. 예, 아예 허가 금지가 돼요. 제일 강력한 규제를 받죠. 그래서 아예 건축물의 건축 등이 금지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개념상 알아야 돼서 용도 지역 21개 중에 무엇이 됐든 간에 건물 지을 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도 뭐 규제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물 지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는 바로 기반 시설의 설치 장비 계량을 하자고 결정 고시라면 아예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가장 강력한 규제. 해서 자, 그다음 논의할 것이 소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을 가리켜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요. 절차를 한번 볼까요? 자, 도로학교 공원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착공을 할 수가 있느냐? 착공할 수 없습니다. 해서 먼저 시행자 지정 필요하고요. 누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될 것인가? 뒤에서 볼 텐데 크게 행정청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 이 시행자는요, 자, 실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확정 짓는 것을 실시 계획의 인가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논리 구조죠. 자, 도로 하나 만듭시다. 그래, 만들어줘. 이게 이반에서 결정. 이러이러한 도로를 만듭시다. 이게 실시 계획 작성. 그래, 그런 도로 만들어줘라고 확인하는 게 실시 계획 인가 고시. 그래서 바로 착공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있을 때 착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시 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는 그 시점부터
착공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기본 뼈대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서 관련한 쟁점들을 이해하실 때 이게 별차가 기본 세팅이 돼 있어야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한 사업인데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시행자 누가 될 수가 있는가? 자, 이 시행자는 기본적으로 이반했던 사람이 시행자가 됩니다. 앞에서 시행자, 이반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으로서 외에도 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가 될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여러분 교재 시행자 행정청에서 쭉 종류가 나와 있는데 큰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얘들은 나와도 답을 뽑는 주제가 아니에요. 왜? 원칙이니까, 원칙이니까. 시험에는 항상 예외가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지금요, 누가, 자, 도시군계획 사업, 자, 저이 사업, 도로학교 공원을 만드는 사업의 총책임자, 바로 비행정청도 사업 시행자가 될수 있다. 이게 쟁점이에요. 그런데 비행정청이 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멋대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가 필요하다. 일정한 면적 소유되고 동의 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23회 때, 27회 때 계속 나오는 것이 여러분 자료 오른쪽 페이지 나와 있죠. 토지공사, 지방공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배를 합니다. 해서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면적을 소유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시험 문제에서는 23회, 27회 계속 내는 게 이건 무조건 틀린 걸 고르셔야 할때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고 토지공사가 도시공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항상 틀리게 뽑는 질문에서 옆에 지문 나와 있던 두 번째 박스 보시게 되면 토지주택공사 끝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토지공사 등은 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자, 이 문제가 27회 때도 구성이 됐었는데 만약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따져 물을 수 있는 주제. 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금 이제 토지공사가 두번 나왔으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질문은 뭐라고요? 지방공사, 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지방공사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라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파트에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구성이 돼요. 그때 답이 되는 짐은 토지공사 동의를 얻어야 된다. 틀린 표현. 지방공사 동의를 얻어야 된다. 틀린 표현.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실 것.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 보호 조치로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분할 시행이라고 해서 얘는 나와도 답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논리 구조가 이렇죠. 우리가 지하철을 하나 만듭니다. 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엄청 규모가 커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도로 지하철을 만들 때 수십 개 공구로 쪼개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고요. 타인 토지 출입 등은 자 15-1대, 17대 구성이 돼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요. 자 수용권하고 일시 사용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뭐 행정청이 됐든 비행정청이 됐든 간에 아까 자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했었고요. 수용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요건 다 사이드예요. 해서 수용할 수 있다. 수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을 해가는 과정에서 누가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만약에 자 남의 땅에 도로를 확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땅 파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분이 토지 소유자가 땅을 팔게 되면 그걸 협의 양도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땅못 팔겠다라고 했을 때 땅을 강제로 뺏어내게 되는 것. 보상금 줍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수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시행자가 됐든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됐든 뭘할수 있다? 바로 수용도 할수 있고 일시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답이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 일시 사용은 그 얘기죠. 지금 이제 소유권 자체를 박탈해내는 것은 아니고요. 보상금 주고 강제로 그 땅을 쓰게 하는 권리. 이게 바로 일시 사용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온 쟁점, 바로 사업 인정 고시의 의제라고 해서,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지금요, 이 주제가 마지막 나온 게 18회 때인가 구성이 됐었는데, 다만 도시개발법에서 작년에 수용 얘기가 한번 나왔거든요. 얘도 충분히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외울게요. 자, 우리가 이 수용에 관한 절차 알고 있어야 돼서 이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요, 사업 인정 및 고시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울 게 뭐냐면 사업 인정 및 고시 개념부터 먼저 볼까요? 자, 지금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르게 되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사업 인정 및 고시라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토부장과 만나야 돼요. 국토부장과 만나서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다라고 인정받고 외부에 발표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사업 인정 및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사업 인정 및 고시 받으려면 몇년 걸립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바로 사업 시행이 가능한 시점, 실시계획 고시가 있게 되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죠. 실시계획 고시하고 나서 따로 사업 인정 및 고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용으로 기억하실 건 뒤를 먼저 보셔야 돼.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실시 계획의 고시.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뒤를 보셔야 돼. 그 옆에 지금 보면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고시가 있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지문 구성을 한단 말이죠. 뭔 소리인지 몰라요. 외울 게 뭐라고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실시 계획의 고시. 어떻게 시험 문제 준비하시냐면, 뒤를 먼저 보셔야 돼.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어떻다? 실시 계획의 고시 있으면 오른편, 없으면 틀린편. 이 정도로 보시고요. 자, 해서 두 개의 쟁점 삼았어요. 자, 토지공사, 지방공사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두 번째가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필요하다? 실시 계획의 고시. 세 번째 안경목이요, 바로 행정심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념이 좀 복잡한데, 자, 이렇죠. 우리가 어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그 당사자에게 맞짱 뜨는 것을 이의신청, 이전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들이받는 것을 행정심판의 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아이들끼리 싸우잖아요. 아이들끼리 싸워가지고 싸웠을 때 걔네 아빠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거, 당신 아들이 나를 팼네요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굳이 개념상 보면 행정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군수 같은 사람 위에 도지사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은 도지사한테 가서 따지는 것을 행정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행정청의 시행자의 경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시험에 문제가 되는 건 예외예요. 지금 비행정청도 시행자가 될수 있고, 이 사람이요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고,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특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처분에 대해서 비행정청의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서 불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윗사람이 없거든. 근데 이 사람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준 자, 지정 한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지정 한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나중에 우리가 외울 것은 지정이면 외우시면 돼. 해서 나중에 도시개발법에 가면 거기서도 비행정청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됐을 때 그때도 행정심판 제기가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이걸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행정심판하게 되면 무조건 누구한테? 지정이라고 해서 누구를 피청구인으로 해서 지정한자를 또는 지정권자를 피청구인으로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주제를 갖고 또 한번 답을 뽑아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관련해서 세 가지가 출제 포인트, 토지공사, 지방공사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실시 계획의 고시, 그리고 행정심판은 누구한테? 지정이 해서 지정한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게 된다. 요렇게 기억을 해 주실 것 해서,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의 제기라는 주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의를 할 것이 자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고시. 요건 디테일한 내용이 뭐 시험에 거의 구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문에 사이드로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 단어만 보시면 돼. 실시계획 작성에서 인가를 함에 있어서 조건부로 인가를 할 수 있다. 딱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별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뭐 틀리게 내려고 지문들을 구성을 했는데 별 의미 없고요. 그래서 실시계획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로 만들어 줘라고 사인하는 게 이 실시계획 인가라는 개념이 될 텐데, 이게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다. 이게 허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인허가는 다 조건부돼 있어. 지문 하나짜리 쟁점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는 게 비용 부담 얘기. 요게 조금 어렵고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될 때 작년에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이런 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요건 이제 전체를 묶어서 역시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개시설사업 시행자 행정청과 비행정청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 이 행정청이 됐든 비행정청이 됐든 이 도시공개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이라고 하는 거 바로 누가 부담한다? 누가 부담한다? 바로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 자, 그럼 결론 가셔야 돼요. 지금요 그 두 페이지 걸쳐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행자부 장관의 결정 얘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겠고요. 지금 도시공개시설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거 자 비용 부담을 하는데 행정청 비행정청을 구분을 하게 되면 행정청에 관한 부분에서요 이런 게 있어요. 한 페이지 뒤에 넘기시게 되면 행정청 시행자 국가 예산에서 50%까지 보조 유용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비용 국가 예산에서 50%까지 보조 유용자 비교해서 외우셔야 돼. 지금 행정청은 얼마까지 50%까지 보조 또는 유용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나와 있죠. 예, 비행정청의 시행자의 경우 자기가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때 3분의 1까지 보조 유용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단순화 시켜야 돼. 행정청의 시행자 50%까지 보조 유용자를 받을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3분의 1까지 보조 유용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뼈대를 잡아주셔야 돼. 그리고 거기 쭉 나와 있는 모든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 이 행정청 시행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 일정한 사람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어.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경우에는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표현 앞에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외우셔야 돼. 비행정청의 시행자의 경우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해서 시험이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행정청의 시행자는 국가예산에서 5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고 뭐 이익을 받는 시장군수라든가 등등등 모든 공공시설의 관리자 등등등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손모가지 내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에 비해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경우 바로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 법에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구성을 할 때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이런 경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래서 크게 일단 뼈대는 두 가지예요. 자, 행정청이 시행자 50%까지 보조 유용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담시킬 수 있다. 이에 비해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3분의 1까지 보조용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담시킬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그리고 자, 중간에 나오게 되는 얘기인데 지금 행정청의 시행자끼리 문제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토개발법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법까지 묶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결론만 기억을 하시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지자체 장끼리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예를 들죠. 만약에 경기도다. 그러면 지금 지사가 남경필 도지사가 있고요. 요즘에 시끄러웠던 분 중에 이재명 시장, 성남시장이 있었죠. 그래서 혹시 길 가다가 이재명 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맞짱 뜬다. 개싸움 벌어졌다. 그러면 그때 감독하는 사람 바로 행정자치부 장관 묶어서 가셔야 돼. 이게 국토계획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법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지자체 장끼리 싸우게 된다. 다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감독을 하는 사람 누가 된다. 이때는 행정자치부 장관. 이게 20
7회 때 도시개발법에서 관련한 문제로 구성이 된 바가 있어요. 정리합니다. 지금요, 도시공객시설사업행정 행정청인 경우도 있고 비행정청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행정청인 시행자의 경우 50%까지 보조용자를 받을 수 있고 여기저기 손을 내밀 수가 있다.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3분의 1까지 보조용자를 받을 수 있고 대신 손을 내밀 수 없다 해서 문제 구성할 때두 가지예요. 숫자 물어보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고, 두 번째 포인트가 행정성이 아닌 시행자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쟁점이 지자체 장끼리 다툼이 있다. 그럼 무조건 누가 결정한다? 행자부 장관이 결정한다. 항상 시험 문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또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에 관련한 쟁점, 이렇게 봤대요. 그래서 다시 출제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지공사, 지방공사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실시 계획의 고시라고 하는 것. 한편 행정청이 아닌 행자가 행한 처분에는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 한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비용 부담 관련해서 행정청이 시행자 자기가 비용 부담하는데 국가에서 5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저놈한테 손을 내밀 수 있다. 즉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가는 데 비해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경우에는 자 3분의 1까지 보조받을 수 있고 대신 자 손을 내밀 수는 없다.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손을 내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정청 지자체끼리 다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바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요 정도가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도시군계시설사업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구 얘기 나와 있는데 지금 25, 26회 나왔었는데 이건 버리셔야 돼. 너무 지저분해. 개념만 정리합니다. 이 공동구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땅 밑에다 큰 관을 심어서 전선, 가스관 등을 쳐넣기 위한 큰 구멍을 가리켜서 공동구. 그래서 이 공동구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당연히 기반 시설의 일종이기 때문에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구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우리가 도로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쓸 의무 없습니다. 우리 집 앞에 도로가 지나간다. 반드시 그 도로를 타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구는 만들어지게 되면 반드시 전선 가스관 등을 쳐넣어야 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공동구 관련해 좀 달리 일정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니까 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세 매수 청구라는 주제. 자,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